안녕하십니까? 클랑클랑 체르니 30. 이제 테크닉 레시피 3입니다. 자, 우리 테크닉 레시피 3에서는 손목 회전, 즉 로테이션에 대해서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닉 레시피 3. 손목 회전, 로테이션과 릴렉스에 대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음정 간격이 2도, 3도, 4도, 5도 이렇게 넓어질수록 손목의 다운업 동작이 점점 커지겠죠? 먼저 오른손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 왼손 하겠습니다. 두 손 다 손목 회전의 동작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제 양손으로 같이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2번은 첫음 건반을 바닥 깊이, 건반 바닥 깊이 손목을 다운하고, 5번은 건반 같은 위치에서 손목만 살짝 들어줍니다. 예. 자, 이건 양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3번, 펼친 화음, 좀 더 큰 원을 그리듯 손목을 회전하게 됩니다. 자, 이때 1번 손가락은 건반을 향해 손목 다운하고 할 때 동시에 5번 손을 벌려요. 그래서 옥타브를 1번을 치고 벌려서 치고 다시 1번 쪽으로 손목이 이렇게 업해서 돌아옵니다. 큰 원을 그리듯 건반 위에서 손목이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훨씬 더 유연한 로테이션을 하려면 역시 손목뿐만이 아니라 발굽도 같이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게 됩니다. 자, 제가 양손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